김기춘 법무부 장관이 네. 법사위원장을 한 바가 있죠. 저희 친정은 국회입니다. 저희가 대통령제지만 네. 혼합형이잖아요.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있어서 네. 내각에도 갔다가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장관을 하고 상임위원장을 하고 또는 상임위원장을 했다가 장관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호택 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난 뒤에 정무위원장을 하고 정호택 의원이요. 그다음에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식경제위원장을 하고 뭐 이렇게 그 뭐 전재희 보건부 장관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고 끝나고 와서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내각 책임제적인 요소와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이런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 정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고요. 국회 의원인데 행정부 감시를 제대로 안 하겠지라는 우려는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래 해야 될 자기 역할을 안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몸담았던 행정부의 입장만 살피면서 일을 한다? 그 국민들이 매일매일 쳐다보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긴장관계를, 국회와 행정부가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이 긴장의 토대 위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역할, 본래 그 역할은 반드시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보셨겠지만 제가 상임위원장 되자마자 터진 일이 최숙현 선수 사건이었어요. 예, 예. 그때 행정부를 감싸고 돌아왔는지 행정부를 매섭게 질타했는지를 국민들이 다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대로 행동을 하고 국회의원이 행정부만 감싸고 있는다. 그러면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정치나 행정이 다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늘 긴장해야 되고요. 늘 책임져야 되고요. 늘 결정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늘 긴장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괴태가 두 가지를 다 잘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장관 역할도 아주 잘했고요. 또 정책 대안도 잘 내놨고 끝나고 나와서 여전히 좋은 작품을 썼어요. 또 빅톨 위고가 빅톨 위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쓴 소설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상원의원을 두 번이나 했어요. 혁명 프랑스 혁명의 그 격동기를 뭐 헤쳐나가면서 망명도 하고 뭐 투쟁도 하고 뭐 그러다 또 정치적 역할도 잘하고 끝나고 나서 그 시대를 작품으로 아주 잘 영상화해서 우리가 아는 그 레 미제라블 같은 작품들을 써냈거든요. 체코의 대통령의 하벨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네, 하벨. 바즈라프 하벨. 하벨 대통령은 시민운동을 하면서 극작가이면서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체코의 벨벳 혁명을 맨 앞에서 이끌었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인데 어떻게 대통령을 했을까라고 하는데 체코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그 정치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잘 안 맞는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건 이렇게 말하는 비정치의 정치를 하겠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건 불가능한데요. 그랬더니 불가능의 예술로서의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불가능의 예술. 네, 불가능. 그 하벨 대통령이 쓴 책이 불가능의 예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불가능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의 예술로서의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철학 있는 정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늘 익숙한 문법에 벗어난 형태 정치, 비정치의 정치를 했는데도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고 체코를 잘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문화 예술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성공한 사람도 있다. 물론 대부분은 하고 실패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지만 윤선도도 시인인데 정치를 아주 잘했고요. 조선왕조실록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나쁘게 기술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류가 아니었거든요. 남인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상소하고 늘 문제제기하고 뭐늘 귀양 가고 뭐 이러면서 계속 대들고. 그런데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기보다는 교과서에서 이제 어부사시사라든가 뭐뭐 시조를 배웠기 때문에 시조 시인으로만 알지만 왕조실록을 보면 당대 뛰어난 정치가로서 정치적 역할을 많이 했고요. 파란도 많이 겪었고요. 정철도 선조 때 율곡하고 같이 정치를 하면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제 사미인국, 송미인국, 관동별곡 이런 것만 배웠지만 가사문학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역할을 아주 뛰어나게 했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확 나뉘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역할을 했었었지요. 하여튼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대 정당사 정치사에서는 위원장님이 지금 그 문화예술가 출신으로서 제일 높은 위치에 아니 지금. 아니죠. 김한길 의원이 아, 김한길 그도 당대표까지 소설가. 했습니다. 소설가인데 김영환 의원이 시인인데 장관도 하고 위원장도 했고요. 김영환 의원이 시인이지 않습니까? 김홍신 소설가도 김홍신 소설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많이 있고요. 근데 잘하는 게 어려운 거죠. 잘하는 게. 뭐 작가가 정치를 했다가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문학도 망치고 인생도 망치고 정치도 실패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늘 아슬아슬 합니다. 주옥 같은 정치는 어렵고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다만 좋은 삶은 좋은 정치 없이는 기대할 수 없어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일찍이 좋은 삶, 누구나 뭐 최선의 삶, 이상적인 삶을 꿈꾸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런 사회는 못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철학자, 어떤 정치학자가 나와서 좋은 일을 만들어낸 시대에도 좋은 정치는, 아니,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없었어요. 못했어요. 그러나 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마다 전부 다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좋은 삶을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좋은 정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존 스튜어트 밀, 장자크 루소 다 똑같이 말을 했죠. 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성숙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좋은 정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정치 없이는 불가능해요. 좋은 정치를 못하면 전쟁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 파탄으로 가고, 그리고 불행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인해내는 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소설가도 뛰어들고, 또 저같이 시인도 이렇게 불려오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나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겠지요. 그러나 괴테도 역할은 잘했지만 괴테가 살던 시대가 가장 이상적인 그 시대였겠냐. 그건 아니죠. 주옥 같은 삶을 살수 있는 것은 이상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다만 저는 내가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보다는 내가 역할하고 난 뒤에 조금 더 나아진 사회였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어요. 내가 들어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조금 나아졌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 같은 거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 특정인을 지지했거나 특정인 정치 성향을 가졌다고 그래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또 불이익을 주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잡아지게 그런 일을 했잖아요. 국정교과서 같은 거 만드는 거 제가
제동을 걸고 국정교과서 저지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결국은 그런 국정교과서가 역사 교과서 중에 국정교과서가 나오는 것을 막았잖아요. 네. 그건 안 되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정부가 특정 이념과 사고를 주입하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건 그건 반민주적인 거예요. 그런 거 막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를 막아낸 역할 그 정도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아주 이상적인 사회는 못 만들지라도 제 분야는 제가 또 인체협회 가서 일을 해본 또 2년의 경험이 있고 그 전에도 국회에서는 이 분야만 일을 했으니까요. 예. 19대 때, 20대 때, 21대 이 분야에서만 일을 하니까 최고 전문가이시겠네 지금. 최고 전문가는 아니고요. 다른 전문가들 많으시고. 아니, 국회의원에서. 하여튼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저희로서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장관할 때도 세 분야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올림픽 실패 직전에 뭐 3천억 손해본다고 하고 뭐 적자 난다고 하고 그 올림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드 문제로 해서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웠고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로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때도 장관 시작할 때 세 분야가 다 어려웠는데 이제 다시 국회 와서 위원장 시작하니까 세 분야가 또 다 어려워서 좀 걱정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화 선수하고 고다이라 선수가 네. 맞붙어서 이상화 선수가 졌어요. 네. 계속 이상화가 이기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고다이라가 이겼어요. 일본 네. 선수가. 네. 근데 이상화가 찾아가서 이긴 사람을 격려를 하고 네, 둘이 끌어안고 네. 서로를 위로 격려할 때 아, 저게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다. 승자와 패자 모두가 승자가 되는 정치는 승자와 패자 모두가 패자가 될 때도 있고 전쟁은 승자와 패자 모두가 패자가 되는 건데 스포츠는 승자와 패자 모두가 이긴 자와 진 자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저게 스포츠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아름다움이구나 하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 특히 또 한일간은 또 굉장히 그 전쟁처럼 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고다이라가 늘 졌어요. 그러다가 평창에서는 이겼어. 근데 늘 이기던 이상화가 졌어. 졌는데 이긴 사람을 가서 끌어안고 위로하면서 전 세계인이 박수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는 저런 데 있다. 이긴 자와 진 자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 알겠습니다. 정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